어제 이어서 천부경 중간에 일적 십거하야 무교 화삼이로다. 하나가 쌓여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자리, 천부자리, 절대 유일인 그 마음자리죠. 그 하나가 쌓여가지고. 일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열로 커지면서 클 것자입니다. 홉 것자인데 여기서는 크다는 걸로 확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 셋 이렇게 자꾸 눈이 많이 쌓이면 큰 산같이 되고 물이 많이 쌓이면 큰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일이 쌓여서 열로 커져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구족수라요. 만수. 숫자가 가장 그 최고 많은 숫자가 1에서 1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백, 천, 만, 억조는 다 거기에서 또 그런 칩진법으로 벌어지는 숫자지 사실은 10까지 하면은 숫자로서는 원만 구족수라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일찍 따로 하나가 많은 것으로 하나가 만법이 되는 그러한 것을 바랍니다. 하나의 일심이 일도가 만법으로 전개한다는 말이죠. 일심 바로 일도가 일자가 바로 일심 일도요. 일도나 일심이나 같은 거요. 일도가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일적 칩거하야 무교 화삼이란 이제는 다할 글자로 봅니다. 다 한다. 다함 없이 말이죠. 셋으로 변화한다. 셋이란 말은 삼극이죠, 내나. 그러니까 삼극의 변화가 나온다는 그 뜻이죠. 전번에 하나로 시작을 하지만 시작함이 없는 하나. 거기에서 삼극으로 분리가 되는데 끝없이 무궁무진한 그 천하의 큰 근본. 바로 하나의 그 자리가 근본이다 말이죠. 그래서 천지인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라서는 만물을 대표한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지인을 했지만 천지 만물을 말한 겁니다. 천지 만물이 다그 일을 일신 일도를 가져서 삼극으로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일신 일도 하나의 마음자리 천부자리죠. 일태그 그것이 우주만법을 형성해서 끊임없이 다함없이 그 말이죠. 삼국으로 변화한다는 그 말을 해요. 위에 말을 다시 더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별로 뭐 어려운 것은 없죠. 전번에 사흘 동안 그 도리를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구태여 뭐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종례로 해석한 사람이 여기 이제 천부경 해석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제일 지금까지 나온 해석은 이분이 제일로 괜찮게 됐대요. 호가마 노주인가 봐요. 갈대노자 노주 김영희 씨가 해놓은 그 천부경 해석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어 대명적 가운데도 그게 나와 있고 단군 대종교가 이제 이 천부경 원전에도 나와 있고 최고원 문집에도 그걸 다시 실어 가지고 최고원 문집 학원에 최고원 문집도 내가 많이 번역을 좀 했는데 충복사
사산 비명 같은 거, 불국사 비명 같은 거, 해인사 비명 같은 거. 그 학원에도 이분이 해 놓은 것을 거다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분 한 것이 비교적 잘된 편이죠. 내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지금 나온 천부경 해석 가운데는 이분 것이 제일 표준이 돼요. 이 극이란 말이 뭔 뜻이죠? 극자가 남극 북극 갈 때는 막바지 종극이라는 뜻이죠. 남쪽이 남극이어서 끝이니까 막바지니까 그렇게 보면은 종극이라는 의미가 되고 마칠 극자, 다할 극자, 지극할 극자, 지극하다, 지극정성할 때. 그렇지만은 이 극자가 중의 뜻도 있고 정의 뜻도 있어요. 중정, 중심, 가장 정통 그런 의미가 되고 쉽게 말하면 표준이라 표준.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성인들은 아 표준을 표주라고 해놔네. 표주봐. 표준 이렇게 쓰죠. 한자로.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성인들은 개천입극이란 말 하죠. 고대 성인들은 이 세상에 나와서 모든 천하 만인을 지도할 때 개천한다고 합니다. 개천. 개천이란 말은 하늘의 도리, 천지, 천도, 천명, 천리, 그 하늘의 도리를 계승한다. 이을 깨자 이어요. 할아버지 대를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뒤를 아들이 있듯이 그렇게 이제 하늘을 잇는다고 해가지고 개천이라고 합니다. 단군 지금 개천하고는 말이 다르죠. 단군이 이 우리나라에 나온 것을 개천절이라고 10월 며칠 날이죠? 10월 3일 날. 10월 3일 날 개천 그자고는 좀 다릅니다. 이 개천은 그야말로 하늘을 열었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더 거창합니까? 천지 개벽 뜨듯이 닫혀 있는 이 천지를 단군이 이 천부경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모든 국민을 지도하는 좌표와 또한 그 최고 법을 가지고서 개천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이 개천보다도 뭐 이 개천이 더 거창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를 방문하고 종교를 따라서 종교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단군의 이 천부경을 그야말로 참 몰라서도 안 되고 천부경을 그냥 박대해서는 안 돼요. 천부경이 뭔지도 모르고 천부경 그야말로 참 천부경은 쾌쾌묵은 옛날 별것이 아닌 것으로 보거든. 특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상이 단군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은 안 좋은 거라요. 종교인 이전에 종교와 사상과 정치 이념을 떠나서 이 우리나라 가장 민족의 주체 정신인 민족의 가장 그 개조이신 이 단제를 우리가 다 마음속에 새기고 숭배하고 받들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국가가 국립 민복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어느 도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단단해야 뿌리다 거름을 주어야 나무가 잘 자라지 뿌리가 거름을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되면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는 다 그건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는 이 개천 입국한 이 단군의 천부경이 참으로 놀라운 세계만방에 자랑할 만한 경이라요. 주역이 있고 또 도덕경이 있고 남화경이 있고 중국에서는 이 3대 경전을 최고 경전으로 받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가장 모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량이 많아요. 방대하고 말이야 다 좋죠. 다 굉장히 그야말로 참 값진 그 소중한 경전이지만은 천부경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고 굉장히 글자 수도 적고 그러면서도 함축성이 있고 또한 그 속에 모든 걸 다 담았어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가 조그마한 저 동이나 은이나 저 쇠붙이 여러 덩어리보다는 값이 더 있잖아요. 그와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참 보석 중에 최고 보석인 그러한 경이 바로 천부경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으로서는 새삼 몰랐더라도 이것을 새로 알아서 우리는 각성해야 되죠. 그래서 개천절이라고 이렇게 이름만 거창하게 지어놓고 말이죠. 단군이 뭔지, 우리나라 고유사상이 뭔지, 국민 주체사상이 뭔지를 모르고 있거든. 불쌍한 국민들이 저것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배워가지고 옵니다. 역수입을 해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고 동양학을 가르치거든. 왜 한국 국민이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오느냐 말이야. 몰라서 그렇거든. 자기 구실을 자기 밥을 찾아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거든. 그걸 볼 때 참 딱하고 아쉬워요. 말만 거창하지. 개천절이라고. 개천절이라고 하면서 단군을 제대로 가서 단군 앞에 가서 인사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 나는 그래서 단군 사당의 것이 저 대구의 달성 공원에도 보면은 단군 사당이 있어요. 나는 거기 가서도 이렇게 합장하고 절합니다. 나는 부처님이나 받드는 그런 중이라고 남들은 보아도 거기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근데 일본 수상한 불국사에 오가지고 또 가서 인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불국사를 같이 동행한 우리나라 대통령 뻣뻣이 서 있으니 그게 도리가 아니여. 비록 불교를 안 믿더라도 거기 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거든. 그게 얼마나 그 사상적으로 그 지식적으로 빈약해가지고 말이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른 타종교 그 성전에 가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심지어 간운장 모세는 사당에 가도 나는 간운장 앞에 이렇게 가고 강감찬 장군이나 저 이순신 장군 모세는데 강감찬 장군은 서울에 낙성돼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아산 천충사에 거 가도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이 뭐 나의 조상이요 나의 할배요 뭐 아버지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내가 뭐 그분의 사상을 내가 배워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도 우리나라의 장군이요 우리나라의 선배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야 삼계의 토사니까 뭐 종교를 떠나서 사상을 떠나서 최고 성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수상이 와서 인사를 하면 그분 대접이라도 같이 가서 고개를 숙여야 돼. 하기 싫더라도. 하기 싫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런 사고방식으로서 단군의 이 국조를 말이죠. 무시하던 도외시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부경을 하니까 여하 대종교 회관이냐고 어때요? 대종교. 대종교나 배달교나 단군교나 그런 데서만 하는 줄 알거든. 그래서 여기는 하엄회관이고 불교회관이라고. 불교인이 이걸 강의한다고 내가 전화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교를 떠나서 벌써 교 이전에
그러니까 종교인 이전에 인간이 돼야 되고 인간 이전에 사람 구실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죠. 그런데 개천절에는 상당히 그 아주 의미가 심장한 우리나라의 국경일 가운데 최고 국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이미지가 별로 우리 국민 뇌리 속에 심어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안호상 박사가 누군가는 저 이북에 갔잖아요. 이북에 간 것은 왜 갔냐면은 아 김일성 그분이 말이죠. 단군 묘를 능을 거창하게 해놨거든. 다른 것은 가짜고 마군이지만은 그거 한 것만은 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아주 참 간첩 말을 듣고라도 말이지 이북에 갔던 거 아니오? 내가 안호상이 그분을 내가 숭배하고 칭찬한 것은 아니라요. 그거 하나 때문에 갔다는 거요. 그것은 상당히 그 열 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라도 잘한 일이 있으면 그건 칭찬해야 되죠. 단군은 능을 그렇게 거창하게 한 것만은 잘한 거죠. 다른 것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 개천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 하늘을 잇고 이 표준을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표준이 되는 정과 중을 의미한 건데 그게 세 가지요. 하늘과 땅과 사람. 그런데 그게 이제 끊임없이 삼국으로 변화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도낙서가 하도가 등장이 됩니다. 하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양학을 하려면 첫째 조건이 뭐죠? 동양학을 하려면 첫째 한문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한문 모르고 동양학을 못해요. 영어 아무리 잘하고 법어를 아무리 잘해도 아이 원래 동양학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문이 우리나라 글입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중국 글로 지금 잘못 오인돼가지고 중국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자기 것으로 그냥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뺏긴 거예요. 우리나라 글이 한문도 우리나라 글이고 한글도 우리나라 글이고 그 전에 출토된 이것도 우리나라 거예요. 할인토 문자란 거. 이것도 한글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표음 문자예요. 그것도. 한문은 표음 문자고 한글하고 가림토 문자는 표음 문자예요. 소리로. 그것도 잊어버렸잖아요. 다. 이제 출토돼가지고 28장과 이게 전해지니까 이제 그것이 있는 줄 알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약소국이 돼가지고 요새 강대국에 찾고 쫓기고 침략당하고 유린당하고 정신대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것이 저 여성들이 일본 놈이나 온 나라한테 몸바치는 정신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정신대 이상으로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그 자기 고유 사상을 완전히 발산해가지고 뭐가 뭐지 올라가지고 변질돼도 말할 수 없이 변질됐어요. 술로 변질되고 술보다도 더한 식초로 지금 변했어요. 예? 이게 문제라 이제 어떻게 하면 식초가 술로 변하고 또 술이 다시 물로 변할지 말이지 이게 문제라요. 이럴수록 우리 동양학을 우리 동양인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새로운 각성을 해서 이걸 밝혀내야 돼요.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개천입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명실공히 개천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그렇지 지금 개천은 무슨 개천이요? 개천이 아니라 지금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동족끼리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냉전하고 동족 상견하고 분산 가족이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게 무슨 개천이요? 개천이 아니라 그 아주 패천이지 패천. 나쁘게 말하면
패천이 지금 닫혀 있는 세상이요 지금. 열려 있는 세상이라야 개천인데 열려 있지를 못하니 참 안타깝죠. 앞으로는 곧 이제 개천이 될 겁니다. 그건 내가 학원을 가지요. 내가 여러분과 약속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곧 또 개천 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밤이 되다 되다 밤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크다 보면 이제 새벽이 되는 거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은 빛나 아침에 빛나는 나라 조선이 이제 될 때가 되지요. 이제 옛날에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바뀌었죠. 한국이랑 또 내나 조선이라는 의미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론이 지금 딴 데로 갔는데 동양학을 하려면 첫째 한문을 해야 되고 한문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또 한문만 해가지고 안 돼요. 한문은 하나의 문자요. 그리고 동양학을 하려면 한문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역학을 해야 돼요. 역학을 못하고는 안 돼요. 역학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가시 길거리에서 점 보고 사주 보고 관상 보는 그런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겨우 나무 눈치 작전으로 고등 사기술로 뭐 공갈치고 협박하는 사람이 많고 말이지 말을 유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잘 본 사람도 있고 학술적으로 잘 본 사람이 있지만은 개 중에는 또 사기성을 띄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역학을 가르친 게 아니요. 내가 말한 역학은. 역학은 우주 대본. 그야말로 참 천지 만물의 영장인 가장 제일 위대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역학이에요. 역학이라고 하시면 뭐 점만 하고 무슨 뭐 운명만 보는 것이 역학이 아니라 그건 일부분이라요. 거기에 한 100분은 일 가운데 하나 들어가죠. 인간 생활에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역학에서 말했지만 역학이라는 것은 바로 동양학의 또 근간입니다. 역학. 역학을 해야 돼요. 주역 역학입니다. 그 다음에 역학 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할 게 많습니다. 역학만 가지고도 또 부족해요. 동양학을 제대로 하려면. 한문은 하나의 무식면을 하는 거고 역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하냐면 도학을 해야 돼. 도 역학은 유교라면 도학은 도교요.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알기는 알아도 또 부족해요. 동양학을 하는 데는 침학을 해야 돼요. 침학. 침학은 뭐죠? 침학은 마음 공부하는 마음 성약 중에 최고 성약 불교가 가장 최고범이지. 침학에 대해서. 그걸 해야 비로소 동양학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한문하고 동양학 끝난 사람 보면은 우스워요. 우스워요. 나도 별로 실력이 없지만은 그분들 상대해 보면은 발바닥에 발바닥 머리에 올라오면 말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역학도 도학도 이 침학도. 그래야 동양학을 비로소 했다옵니다. 철학 중에 최고 철학이 동양 철학이요. 성리학 중에 최고 성리학이 불교 성리학이고.